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 요즘 이제 궁금한 게 반도체. 왜냐면 이제 올해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반도체라는 얘기를 많이들 전문가분들이 하시는데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뭐 앞으로 2년 동안 반도체 업황은 호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반도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안 했지만 지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고 첫 방송 찍을 때도 반도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사실 반도체의 매력도가 높은 게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아, 네. 제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저는 금융이나 이렇게 거시경제 쪽이나 이런 종목들을 더 많이 봤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밍은 좀 잡을 줄은 아는 것 같아요. 네. 과거 하이닉스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자그마치 25%가 반도체입니다. 비중이 꽤 되네요. 꽤가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이 들고 가죠. 그만큼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컨벡션이 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 사이클은 생각보다도 훨씬 센 사이클이 나올 거다. 네. 결국 반도체 가격도 제법 많이 상승을 할 것 같다.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면 반도체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또 크래시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엄청난 거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줘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예. 수요는 왕창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쫓아가. 그럼 가격이 크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러고 나서 결국 나중에 공급을 왕창 늘리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반도체 가격 보니까 그 DDR4 8기가 네. 지금 PC 디램 관련해서 중국의 현지 채널 가격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아주 단기간에 올해 들어서 예. 25%나 올랐대요. 예. 올해? 예, 올해 들어서. 그러면은 올해. 지금 아직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예, 그렇죠. 엄청 올랐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 정확하게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잘 몰라요. 예. 어쨌든 간에 방향은 상승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또 제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별 종목들 다 돌려보면요. 예. 뭐 세 자리수 상승률 뭐 이렇게 나와요. 와.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네. 적정가도 막 30만 원. 뭐 삼성전자 13만 원. 뭐 그런 식이 나오고 네네. 뭐 원익 IPS, 테스 반도체 장비주 PSK 네. 뭐 다 보면 적어도 한 50%. 많이 보면 막 90% 이런 상승률이 나오고 또한 미국 쪽에 가면 뭐 램 리서치 예.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ASML 뭐 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미국 뭐 그다음에 테라다임 뭐 이런 네네. 종목들도 다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분명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 것 같고 적어도 한 몇십 프로 정도의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반도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000시대 네. 도래가 됐어요. 되게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3000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주도주 어떤 섹터가 시장을 이끌까 뭐 앞서 저희가 반도체는 얘기를 해봤고 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더라고요. BVIG라고 BVIG. 작년에는 BBIG였어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근데 올해는 BVIG. 그래서 백신, 밸류, 이니셔티브, 그린.
맞죠? 네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왜 올해를 이끄는 건지. 아, 어려운 발음으로 단어 만든다. 아니, 너무 잘. B 아니면 V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 올해 너무... 한국 분들이 예.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B랑 예, V 아니야? 예, 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B, boy. 예. 그다음에 이제는 V as Victor. 예, 그렇죠. 오케이. 예. BVIG. 자,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BBIG는 뭐냐? 네. 좀 복습을 해 볼게요.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VVIG. 그러면 백신. 그다음에 밸류, 그다음에 이니셔티브, 그린. 자, 맞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지어낸 것보다도 제 얘기도 좀 하니까 네네. 네, 죄송해요. 별로 근데 입에는 안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원래 본부장님 전반에 그래서 네.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네, 네. 전반 신으로 바꿔야 되나 맞아, 막 그렇게도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언택트 바이오. 자,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 어쨌든 사실 뭐 옛날에는 이 단어, 지금은 이 단어 이렇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다 성장주 얘기예요. 그렇죠? 아. 네. 성장주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나와 있는 VVIG 안에는 네. 이니셔티브라는 게 들어가서 성장주 플러스 예. 대형주. 대형주, 주도주. 네, 주도주. 그러니까 1등 주식, 기업. 1등 기업. 네. 네, 이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 1등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성장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표주 대장주가 잘 간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Nifty 50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게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Nifty 50라는 종목이 뭐 10년에 걸쳐서 수천 프로의 수익률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도주, 대형주 이런 종목들은 올리가폴리 파워라고 해서 과점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점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또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을 추천을 할 때 대장주들을 추천을 네.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신, 언바 여기 안에서도 가장 대장주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그러면 요즘에 지금 난리 났죠. 기아차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죠. 예, 기아차, 현대차 지금 애플이랑 같이 애플카 뭐 협력설 나왔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예. 예, 동시호가 막 상한가 뭐 이런 아, 봤어요 아침에. 아까 약간 예. 어쨌든 그래도 지금 10% 이상 상승. 어저께도 뭐 거의 16% 상승했는데 예. 어마무지한 상승이죠. 정말 큰 종목이 그리고 현대차 쫓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가장 대장주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로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게 대표적인 두 기업이고 폴리실리콘 쪽은 OCI인데 좀 약간 틀린 얘기고 그래서 거기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언택트 산업으로는 당연히 카카오와 네. 네이버 사실 카카오는 대단한 기업이죠. 네. 뭐 이제 심지어는 금융 쪽까지 카카오뱅크 그렇죠, 예. 네. 여기에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예, LG화학, 네.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성장주와 대표주를 투자를 하면 네.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비어 예. 백신하고 밸류 백신. 이거 밸류는 그러면 본부장님 그동안 말씀했던 거 왜 미국 쪽에서 보면은 러셀 2000 그 중소형 가치주 요런 쪽 최근에 수익률 굉장히 좋잖아요. 요것도 요렇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우선 백신은 바이오주니까 네. 성장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만 죄송합니다. 이걸 안 말씀 안 드렸네. 네.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밸류를 전혀 투자를 안 한다 이거 아니고요. 예. 제가 7:3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70%는 성장, 30%는 가치,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이제 네 개 중에 하나니까 네. 그게 25%겠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숫자. 그래서 가치도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은행주? 뭐 가치주로 있어 본다면 사실 고배당주 뭐 이런 정도. 근데 사실 한국은 약간 우리나라에서 가치는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가치주가 아니라 좀 성장성을 겸비한 가치주로 해서 아까 맞네. 본부장님 말씀 주신 그 뭐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 이게 원래는 예전에 내연기관 차였는데 최근에는 뭐 전기차 쪽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쪽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성장 쪽도 같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가치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사실 심지어 반도체도 네.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거의 가치주 수준의 배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맞아요. 적절하게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얘기할 게 슈퍼사이클. 반도체만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네. 철광석도 가격이 이제 슈퍼사이클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7년 만에 최고치 얼마 전에 찍었고 또 국내 철광석 가격도 1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슈퍼사이클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또 있겠네요. 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긴 사이클을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2000년까지 그러니까 90년부터 2000년까지 아주 10년 넘는 큰 사이클 얘기할 때는 IT 슈퍼 사이클 그래서 닷컴 버블까지 근데 대충 그 기간을 보면 대부분의 상승했던 업종이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반도체, 바이오 이런 어떤 성장주 위주의 물론 이런 철강 회사나 이런 뭐 원자재나 이런 쪽도 상승은 했지만 그때는 얘네들은 슈퍼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바이오나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두 개 다 같이 간다는 건 이건 뭐 거품의 한 두 배를 만들 건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사이클이 그러면 또 이 스틸, 이 철광석 슈퍼사이클, 뭐 이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랑 비교를 한다면, 과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도 어쨌든 2000년도 초반부터,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총 그때도 한 10년 정도인데 이때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정말 엄청나게 원자재 관련주들, 철강석 관련주들, 뭐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 뭐 화학, 심지어 관련돼서 뭐 기계들, 뭐 굴삭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차트가 있는데 그걸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무슨 차트냐면 그때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원자재 가격 시대. 그 고점을 찍었던 게 2008년, 2009년 이때인데. 그렇네요. 그 이후에 폭락하고 또 다시 2011년까지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네. 그때의 가격. 그리고 지금의 가격. 네. 비교하면 그때의 폭락했었던 가격보다도 지금이 더 낮아. 지금 올랐는데도 네. 그러네요. 더 예. 낮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올랐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한참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 철광석이든 원자재 관련된 주식이든 이쪽의 수익성이 네. 아주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물론 너무 지금 퍼포먼스 자체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죠. 유가도 기억하시겠지만 2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50달러까지 올라갔으니 주가가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으나 이 유가가 50달러에서 100 가는 게 아닌 이상 더 이상 주가가 빠르게 많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제가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려보면 네. 지금 현재의 유가 수준으로서 이 석유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두 자릿수가 나올까 말까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세 자릿수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막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오는데 이 철강석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아무리 높게 잡아야 10%, 15% 아,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철강석 가격이 크게 올라갔고 이런 게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는 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서의 매력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네. 아마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또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아. 그때는 그럴 수 있으나 지금은 계속해서 대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빅 이벤트 발로 제닛 옐런 이제 재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네, 네, 네. 있었는데 네. 세 가지로 좀 크게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액트빅, 그래서 크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달러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 원래는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죠. 계속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제닛 옐런은 이제 그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대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중국의 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그렇죠. 맞서 싸워야 된다. 이 기조는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럼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네. 투자의 패턴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우선 이 부양정책, 그죠? 부양정책을 많이 쓰면 당연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아주 빠르게 아니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사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미국을 팔아서 전체 포트폴리오 10%만 유지하고 네. 뭐 전체 포트폴리오 70%를 갖다가 중국을 사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신흥국이 더 좋아질 거다. 네, 뭐 달러 약세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달러도 거의 뭐 옐런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89가 약간 깨질까 말까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90대 중반이란 말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90선상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아. 생각을 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또 은행권의 펀드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논리를 집어넣는 순간부터 부양책을 쓰면 사실 미국 관련주들을 사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테니까요. 그렇죠? 경기도 회복할 거고 네. 여기에 더더욱이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을 중국 회사들을 네, 견제를 한다. 더더욱이나 또 미국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 중국 비중을 가져가요. 네.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 회사인데 중국 회사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수시장이 전 세계 내수시장의 절반 이상인 업종. 아. 그게 신재생에너지. 예. 뭐 그게 전기차. 네. 그게 또 돼지고기. 그 다음에 AI 네. 뭐 아니면 5G 이 정도지 그 이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슈퍼사이클 뭐 전기차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산업 그리고 전체 IT 그리고 언택트 산업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또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 초점을 맞추고 이런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옐런 양이 지금 펼치려고 하는 정책은 정말 증시 우호적이고요. 아, 예. 그리고 또 국가별로 따지자면 정말 미국의 좋은 정책이다. 당연히 예. 그 나라 재무장관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저는 미국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60%는 들고 가자. 아. 예. 그리고 중국 비중은 한 10%면 된다. 중국 비중이 조금 줄은 건가요? 네. 저는 많이 올렸었을 때가 25%.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은 10% 정도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목 위주, 업종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히 정말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타이밍이니까 네. 이런 변동성일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적극적인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최근에 조정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은 이거 이러다가 시장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또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기회가 그래도 몇 번은 계속, 오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